신은 뭐든지 할 수 있죠. 나 저거 갖게 해줄 수 있어요? 종으로서 네 의무를 잘 이행하면 그쯤이야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지. 그럼 저것도요? 그래, 손가락 한번 튕기면 돼. 아, 그러니까 말이야. 아, 근데 왜 자꾸 나한테 비붙으려고 하는 거야? 이보세요! 나 만수르보다 더 부자될래요. 한번 만들어줘 봐요. 당장은 안 돼. 사정이 좀 있다고 했잖아. 사정? 무슨 사정?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요. 신이라면서 이 꼴 이상하신 거죠. 그래요. 사정이 있어요. 무슨 사정이냐면요. 아니 됐어요. 난 남의 사정 얘기 듣는 게 제일 싫어요. 아, 네. 남는 밥 좀 있으면. 신석을 찾으러 왔다고요? 네, 여기 와 있는 상국의 관리신들한테 받아만 가면 되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. 근데 일이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. 2800회를 사시면서 이런 고난은 처음이시거든요. 아마 지금 엄청 힘드실 거예요. 그렇게 좋아하는 미수역도 통 못하시고. 2800살이요? 정말 저희 사정 안 궁금하세요? 네. 난 정말 남의 사정 얘기 듣는 게 제일 싫어요. 근데 후손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하세요? 네? 후손님이 하는 일은 남의 사정 들어줘야 하는 일이잖아요. 실력을 잃어? 아, 나 그럼 별거 아니잖아? 아, 뭐야? 아,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아,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. 아, 당장 나오세요, 당장! 시끄럽다. 아, 당장 나오라고요! 가만 있어, 가만. 뭐 하자는 거야? 가만 있어요? 자요. 간만에 미수욕 좀 하려고 했다니. 미수욕? 그렇게 좋아하는 미수욕도 통 못 하시고. 필요 없어. 아니, 필요해요. 사람들이 본다고요. 신고당합니다, 신고. 알죠? 그 경찰 출동, 경찰은 알죠? 미수욕 좀 한다고 인정머리 없게 신고를 하는 게 인간의 진짜 속성이야. 그래서 신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아니야? 그럼 뭐 때문에 신고를 해? 공연이 음란한 죄요. 미풍양속... 수건 좀만 더 올려요. 올리라고요.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할 건가? 내가 네 주인이자 신이란 걸 잊었어? 주인인진 모르겠고 실력은 잃었다면서요? 실력을 잃은 신도... 신인가? 뭐 좀 쎄한데? 그래. 실력이 들락날락하는 중이지만 곧 돌아올 거야. 그리고 그 얘긴 못 들었나 보지. 신이 실력을 잃었다고 신이 아닌 게 되나? 네가 인간성을 잃으면 인간이 아닌 게 되나? 저 꽃이 왜 자꾸 짓거려서 널 미치겠는지 아직도 모르겠으며 기억나게 해주지. 감히 날 시험하지 마라.
소리가 멈췄던 건 날 도와서야. 저버리면 다시 겪게 될 거야. 협박하는 거예요? 협박? 신과 그따위 계약을 한 네 어리석은 조상을 원망해. 오래 있을 생각 없어. 아둔한 네가 내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기대도 안 해. 그냥 있는 동안 불편하지 않게 보필이나 잘해. 그래도 못 받아들이겠어. 은혜 갚아? 도와주고 살려줬잖아. 좋습니다. 신의 종보단 보은 쪽이 훨씬 더 합리적이네요. 단, 여기는 인간 세상이에요. 2017년 대한민국 서울. 제대로 살려면 이렇게 아무데서나 훌렁 벗고 반신욕하지 말아요. 그리고 사람은 물건이 아닙니다. 네 거 내 거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. 뭐 종? 주인? 이딴 것도 어림없어요. 또! 한 번만 더 나한테 맘대로 입맞추면? 그건 내 권리야. 신고할 거야.